한민웅이고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전념을 해온 사람입니다. 한 교수님은 올해 76세 고령이심에도 여전히 자율주행차 개발에 몰두하고 계신다. 자율주행차에 처음 관심을 가진 계기는 군수물자를 안전하게 나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이 심했다. 보급지출화를 받아가지고 다 개조를 해놓고 지금 시운전도 했는데 다음날 와서 보면 그냥 뚜껑이 열려있고 음악이 되고 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학생들이 군인들을 위한 연주다 해가지고 반감을 사가지고 임수용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한때나 했던 뭐 20년을 앞서간다고 외국에서 어떤 칭찬을 받았고 강의도 교수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열심히 했고 굉장히 행복하게 연구를 많이 했죠. 교수님이 자주차에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드론의 원형을 개발하고 자동주행 안내 시스템도 만드셨다. 하지만 교수님에겐 자주차 개발이 인생의 중심이었다. 이미 25년 전에 개발했지만 상용화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한데 다른 나라는 돈을 넣어가지고 개발을 하고 했는데 그야 사오면 될 거 아닙니까? 뭘 개발하고 애를 씁니까가 그동안의 자세였어요. 이 일반이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이것을 상용화하기가 한국에서는 어렵게 됐어요. 약간 그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연구를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한민웅 교수님. 최근엔 졸음운전 방지 안경도 만드시고 유령차 개발도 하고 계시다는데 유령차인데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그 카메라에서 영상이랑 거리를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운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15년 전에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와이브로라는 통신망을 써가지고 했는데 속도가 느려가지고 대리운전이 길거리에서 그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앉아서 운전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한번 꿈꿔볼 수는 있죠. 한 교수님의 개발 열정은 나이와 무관하다. 한민웅 교수님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교수님 화이팅!